시작을 했지만, 금방 들어오시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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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근데 나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지켜볼까? 밝다. 너무 밝다. 안녕하세요. 우리 차는 항상 BGM이 없어. 동원이가 음악을 안 들으니까. 동원아, 음악을 BGM 좀 한번 하자. 블루투스 이거 되지? 네. 왜 존댓말해? 음악이 없어, 우리 차는 항상. 요즘 가요 같은 거 있잖아. 탑백. 가요 탑백. 이런 거 들어야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봄 하면은, 맞아요. 저 염색 다시 했어요. 이렇게 어둡게. 어둡게 하나, 뭐 밝게 하나. 어우, 이렇게 하면 너무 밝잖아. 머리 색깔 이래요, 지금. 완전 파란, 햇빛 받으면 파란색, 그리고 이제 닫으면 약간 어두운 색.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그 어디지? 전주에서 그 인스타 라이브 했었거든요. 봤어? 봤어? 밤에? 그때, 인생 거 찍은 거? 그때 원래 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뭐 하다가, 너 확실히 전주 그 토백이 분들은 거기가 어딘지 바로 아시더라고. 신기하더라. 지난번에 그 트래블 버디즈 2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촬영차 이제 지방에 조금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촬영 중한 3주 정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어제부터 좀 화보들 좀 찍고 있고 그리고 또 31일 날또그 네이버 나우 우리 결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31일 날 보이는 라디오로 또 인사를 드릴 계획입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떨리네요. 그 민혁군, 그 민혁군 이야기는 제가 정말 소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랑 또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드리는 거 여러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31일 날, 그날 또, 일본에서 제또 싱글, 새로운 싱글이 또 발매가 되죠. Breaking Dawn. Breaking Dawn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되게 멋있는 노래인데, 이미 아마 음원은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또 정식으로 또 공개가, 또 발매가 되기 때문에, 또 같이 나올 또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자니 브로스 팀이죠.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잘 찍으시는 감독님이 또 찍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또, 또 있죠. 오늘 그 제중제이 라는 또 방송이 또 일본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제가 제 단독으로 하는 방송이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日本の皆さん、日本にいらっしゃってる皆さん、今日ジェジュンジェの、放送ですね、皆さんぜひぜひ、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てね、すごく楽しい、旅だったので、皆さんにもぜひ、見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뭐 이번에 또 촬영한 화보는 또
어제 그 뭐 중국 SNS 비리비리를 통해서 잠깐 살짝 이렇게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또 중국에 있는 화보를 또 표지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본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좋은 뭔가 일들이 한중일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막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설레네요. 요즘에 여러분들 약간 봄이 와가지고 좀 따뜻해지려나 하는데 또 약간 뭐 공기도 좀 살짝 차갑고 그러니까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중일을 통해서 비록 요즘에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또 인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다들 퇴근하는 또 시간 되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몇 일이지? 오늘 월요일. 월요일 병 있잖아. 다들 힘들잖아, 월요일. 이렇게 힘든 월요일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하셨고 뭔가 이런 말 하면 빨리 헤어져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여러분들 오늘 잠깐이나마 인스타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할까요? 자, 마지막 인사했으면 좋겠다 하면 소리 질러! 당연히 뭐 들릴 수가 없겠지? 자,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하트 눌러! 진짜 하트가 빠르게 올라, 오래 했으면 좋겠다니까 하트가 막 빨리 올라간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그거잖아. 와 소리 지르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조금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트를 막 눌러주세요. 하트를 막 눌러주세요. 좋아. 이 거꾸로 막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요. 와우, 하트 폭포가.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 그 제가 한국에 계신 그 제 팬분들에게는 제가 새로운 뭔가 명칭을 지어드렸죠. 제리아라고. 그 코리아에 제 앞에 제자만 붙여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제중이에게 애정을 주시는 분들, 그래서 제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일본에는 이제 제 팬즈죠. 제 팬즈. 그리고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화분들이라고 제가 많이들 예전부터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팬분들에게 또 새로운 명칭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뭔가 또 굉장히 되게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제리야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면은 이 시간대에 아시아 쪽에 계신 분들 말고도 항상 이렇게 남미 쪽에 계신 분들도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음악을 틀어줄 때도 됐거든? 진짜 안 틀어줘. 이야, 정말. 예, 지금 저는,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지나간다. 아, 이렇게, 아, 공사를 하고 있구나. 아, 옛날에 제가 이쯤에 살았었거든요. 저기 위로 올라가면 그 충정로 쪽에 살았었는데, 아, 충정로의 자취방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어? 아, 선글라스 왜 꼈냐고? 멋있어 보이려고. 좀 시크하게 보이려고. 시크한 척 하려고 일부러 낀 거예요. 내가 또 막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모티콘으로 쓰실 거 아니야. 야, 어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되게 뿌예요, 그죠? 아이고, 그래도 이 봄이 왔다는 뜻인가 봐요. 비가 이렇게, 이틀 내내 이렇게 내렸던 걸 보니까. 빨리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왜 나보고 멍청이래? 잠깐만, 나 뭐, 했나? 재중아, 할미는 예쁜 눈 보고 싶다. 할미? 할미? 할미세요? 할미신가? 아니, 사진이 되게 젊어 보이셔가지고. 멍청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멍청이라고 해요? 어머, 음악이 나왔어. 바다의 시간을 틀어주다니. 세상에. 잠깐, 바다의 시간 나왔어요. 저기 저기 이렇게. 바다의 시간. 바다의 시간. 센스가. 이야. 이야. 인스타 라이브 킨 지 5분이 훌쩍 넘었는데도. 이제서야 틀어주는. 아, 그. 아, 잠깐만요. 아, 머리가 참 곱슬곱슬 거리는 오늘따라. 해봐도,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세요, 같이. 불러도, 그걸 받아 남겨진 기억. 아유, 차가 흔들리네. 여러분들 같이 대창해요. 이렇게 하면 볼륨 조금 높여줘야지, 동원아. 바다의 시간 좋지, 노래. 아우, 머리에 핀 꽂고 싶어.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터널. 또 난다. 나의 시간.
머리 색깔 다시 공개. 머리 색깔 이래요. 되게 뭔가 되게 엄청 밝은 블루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밝지 않아요. 이게 조명 받아서 이런 거예요. 아, 요 제가 대머리가 되면 대머리가 돼도 계속 좋아해 주겠다라고 해서 하셨던 분들, 진짜 제가 대머리가 되면은 도망가지 않으실 거라고요? 도망가실걸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머리가 되면 아 근데 앞머리를 딱 보니까 그렇게 대머리가 될 거. 어 뭐야, 햇빛 받으니까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이게 탈색해서 그런가 안에? 근데 제가 아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머리가, 그쵸, 잔머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절대 아직은 괜찮, 아직 풍성해. 아직은 괜찮아 머리가 상태가. 아 대머리 안 돼요 저. 괜찮아요. 근데 여기부터 벗겨진다며? 앞으로 이렇게 안 벗겨지고 여기 막 이렇게 벗겨진다며 머리가? 또 벗겨지면 어때? 벗겨지면 벗겨진 대로, 그것도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 뭐 또 뭐 막 지금은 괜찮아도, 아 야 어떻게 벗겨질 수가 있어? 흥 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원히? 여러분들 머리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세상에 영원한 건 있을까? 아 근데 제 이마가 이게 약간 앞에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눈썹뼈가 이마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인상을 쓰잖아? 그럼 되게 막 사람이 막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인상을 심하게 쓰지 않고 있는 건데도 이분 있지, 이분. 이분이 되게 눈썹뼈가 되게 앞으로 막 나와있는 얼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긴 머리 하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긴 머리는 조금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긴 머리 했을 때, 옛날에 한 적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트라이앵글이라는 노래 중에, 노래에서 제가 그 자유의 여신상 머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 파격적이었죠, 되게. 아, 그때는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거를 한 10개 했잖아요. 이렇게 막 10개, 막 10개 이렇게. 하,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아, 흑발 샤기 컷은 지금 아직 힘들어요. 샤기 컷은 좀 힘들어요. 아, 이 그 유행은 다시 돌아온다. 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유행은 다시 안 돌아오지 않을까? 울프 컷, 샤기 컷 이런 거. 만약에 다시 그 유행이 돌아오면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괜찮을까? 비대칭한 머리? 비대칭한 머리? 지금도 그런 건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라야 돼? 비대칭한 머리?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남겨둔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대칭 앞머리는 뭐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병지 머리, 김병지님 머리. 아! 아니, 최준님 머리도 좀 아닌 것 같아. 최준님 머리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10표, 단구리. 이렇게 와야 되나? 이렇게 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기 꺾여지고 이렇게 하는 게 최준님 머리인가? 너 예쁘다. 안녕하세요, 재중이라고 해요. 제가 많이 서툴죠? 소리 없었죠? 머리가 아마 정돈되지 않은 머리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옥재가 보면 진짜 소리 지른다 이거 진짜. 야 김재중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파란 불꽃 슛! 이 파란 불꽃
보통 이거 머리 참, 와 이거 느낌 있다 머리. 와, 나 머리 생각보다 되게 길, 엄청 길었다. 잘라야 되나? 제가 보면 욕하지, 지금 욕하고 있겠지. 이제 자연스러운 나로 돌아왔어. 어느 순간 이렇게 가르마가 변하더라고. 보통 옛날에는 항상 이쪽이었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가운데로 바뀌었지. 동대문이야. 와, 동대문.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나 또 옛날에 이 근처도 살았잖아. 을지로 삼가. 을지로 삼가 이 근처. 그래서 걸어서도 올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자주 왔었지. 여기 밀리오레 있잖아. 여기에서 그 조그만 저 무대에서 항상 그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기서 노래 불러가지고 3등 안에만 들면 상품권을 주신 거야. 아, 그걸로 연명하고 그랬었지.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패션의 메카보다도 뭐라고 하지? 약간 싸게 저기 어디 저쪽 보면 저 뒤쪽에 시장 있잖아. 저쪽에서 약간 여기보다도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옷 싸게 사고 이 근처에 또 싼 저렴한 저기 또 저 골목으로 쫙 가면은 신당동 나오거든. 신당동 떡볶이. 아, 신당동 즉석 떡볶이 진짜 맛있지. 이제 돈 많잖아요. 아, 그땐 정말 너무 진짜 힘들어. 너무 가난했어요, 진짜로. 나 그때 50원이 없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맨날 지하철 못 타가지고. 나 진짜 광화문에서 압구정까지 맨날 걸어 다녔단 말이야. 엄청 긴데. 진짜. 돈이 넘치진 않아. 돈이 넘치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진짜. 오늘도 이렇게 나 열을 준비해 기다린다. 그립다. 아, 이게 충정로, 장충체육관. 이야, 장충체육관. 여기도 진짜 많이 걸어 다녔지. 여기가 또 그 모든 장충동 근처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다 자기가 원조라고. 원조 장충동 족발이 여기 다 있잖아. 할매 족발이. 여기 할머니들이 다 원조야. 진짜 원조, 진짜 그치. 원조. 늦게 오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본에서 제중제이 방송하는 날입니다. 니온이라시아 들으면서 제히 제중제이 노호소
체크 시켜 가서. 예, 그리고 30일 날 일본에 또 새로운 싱글이 발매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나우 라디오 생방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족발 먹고 싶다. 아,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 마라탕도 먹고 싶다. 아, 이 근처에 식당이 되게 많네. 네이버 나우 가면은 약간 설레더라고. 왜냐면 뭐 예전에 나가던 라디오랑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이버라고 나오고, 그리고 DJ분들이 또 되게 어리신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뭔가 되게 그게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그 후배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만나뵈도 사석에서 만나뵈야 되는데 사석에서도 만나뵙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 잠깐만. 야, 재중아. 야, 너 여기 있었니? 해가지고. 성격상 나는 또 아는 척 하거든, 그때.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어? 저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 그러신 분들도 있어. 그게 약간 애매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났는데, 어, 재중씨, 재중씨에요. 잘 지냈어요? 그러면, 아,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사진 좀 찍어요, 오랜만에. 그럼 사진 찍는단 말이야. 근데 얼굴 보면 처음 만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멀리서 이제 지켜보시는 분 입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라, 사진, 그냥, 사진 한번 찍어달라, 이런 건데, 그래서 나는 나중에 보면은, 어, 이게 뭐, 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많은데 그런 분들 되게 많지. 그래서 압구정을 약간 잘 안 하는 거지. 한강 설린다, 동호대교. 아, 콘서트 하고 싶다.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아, 유튜브 얘기해달라고요? 유튜브는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왜냐면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정말 대충 한다는 건, 아, 너무 약간 성의가 없어 보여가지고. 뭔가 조금 성의가 있어 보이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그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영상을 뭐 제공해드리고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여러 가지 고민 중이에요. 일단 뭐 아무거나 막 올리는 용도 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아휴, 팬사인회 저도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죠.
항상 그래. 터키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더라. 터키 분들 소리 질러! 예전에 터키 갔을 때, 터키 진짜 대박이더라고. 거기 터키 분들이 진짜 다 예쁘고 잘생겼어. 야, 그런 얘기 있잖아. 어디 나라 가면은 무슨 그 밤매는 분들이 다 뭐 김태희님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와, 약간 나 터키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 와, 어떻게 모두가 다 예쁘고 잘생길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약간 되게 우리랑 약간 정서가 비슷한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 신기하게. 그래서 거기 터키 보면은 그 K-POP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K-POP을 좋아해서 이제 모이는 약간 그런 무슨 무슨 약간 그 커뮤니티에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그들끼리 이제 노래도 연습하고 한글도 배우고 춤도 막 연습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누구에게 이제 다른 누군가한테 또 다시 전파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춤 노래해가지고 뭐 이벤트 막 작은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 막 그런 데가 있었는데 보니까 되게 진짜 신기하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도 한국말 대답하거든.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 진짜 많이 막힌다. 함흥냉면 맛있겠다. 자, 난 평양파, 함흥파. 함흥. 함흥? 동원이네? 평양입니다. 평양이, 아! 나 함흥인데! 진짜 안 맞아, 동원이랑. 나랑 반대야. 난 함흥. 근데 평양하고 함흥을 동시에 파는 데가 없으니까. 아, 잠깐만. 난 뭔가 함흥이 좀 더 감칠맛 때문에 더 맛있더라고. 평양냉면을 근데 빠지는 사람들은 와, 일주일에 몇 번을 그거를 계속 먹더라고. 평양. 한 번도 안 먹어본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평양이 또 잘 맞는 분들은 또 잘 맞더라고.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잘 맞는 사람들은 진짜 잘 맞더라고요. 아니, 네 인스타 라이브 어차피 해봤자 제가 이거 저장을 안 해놔도
만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어 슬퍼. 자,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바이.